안녕하세요. 사사친구 팩토리입니다. 오늘 만들어 볼 아이템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제 목소리가 조금 좋지 않아요. 목 감기로 지금 목소리가 좀 좋지 않은데 오늘 영상을 찍지 못하면 한 열흘 동안 영상을 사정상 못 찍을 것 같아서 오늘 꼭 찍어야 해서 목소리가 좋지 못한데도 영상을 찍게 됐어요. 그래서 목소리가 조금 부담스럽거나 귀에 거슬리더라도 조금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또 목소리도 안 좋은데 오늘 조명 촬영할 조명이 준비를 하다 보니까 조금 제가 잘못 건드려서 지금 부서졌어요. 그래서 지금 임시방편으로 하다 보니까 영상이 좀 그늘이 지게끔 좀 될 거예요. 그런 부분은 조금 이해하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만들어 볼 아이템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오늘 만들어 볼 거는 아기 왕관 머리띠예요. 지금 저는 이제 아기가 없으니까 일단 인형에 이렇게 한번 착용을 해봤는데요. 아기 50일 혹은 100일 돌등 성장사진 같은 거 많이 찍잖아요. 성장사진 찍을 때 사용하기 좋은 소품일 것 같아요. 그리고 사용하는 실은 이렇게 벗겨보면 이렇게 되거든요. 면 혼방사를 써서 포근하고 이제 아기 피부에 닿아도 까슬거리지 않게 저는 준비를 해봤어요. 근데 이제 아기 왕관 머리띠에 사용하게 될 기법은 사슬코, 짧은뜨기, 긴뜨기, 한길긴뜨기, 빼뜨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코바늘 기초 기법이 거의 다 사용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코바늘이 처음이시거나 초보이신 분들은 우선 필요한 기초 기법을 먼저 습득하신 후에 머리띠를 뜨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제가 천천히 보여드리기는 하나 어떻게 뜨는지를 모르고 그냥 뜨시면은 전반적인 속도가 너무 빠르게 느껴지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준비물 소개해 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 면 혼방사 준비했고요. 그다음에 바늘은 모사용 5호, 그 다음에 돗바늘 가위가 있어요. 그리고 혹은 기호에 따라서 여기 이렇게 비즈 같은 거, 진주 같은 거 달아줘도 예쁠 것 같거든요. 그렇게 준비하셔도 될 것 같고, 실하고 바늘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은 본인이 원하시는 실을 선택하시고 그거에 맞는 바늘로 뜨시면 돼요. 지금 제가 오늘 뜨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둘레 코수를 제가 정확하게 몇 코다라고 지정을 안 해드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시는 실과 바늘을 지정해 주시면 되는데 아예 머리에 닿을 거기 때문에 실은 울사나 램술 같은 거 좀 피해 주시고 면도 100% 빳빳한 면보다는 뭐 코마 면사라고 좀 부들부들한 면사 있을 거예요. 아예 피부에 닿아도 자극이 없는 실로 고르시고 그 실을 사용할 수 있는 적정 바늘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꼭 저한테 뭐 어떤 실이냐 어떤 바늘이냐를 지정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신데 그거는 실하고 바늘은 이제 실을 구입하시면 거기에 사용할 수 있는 바늘 호수가 적정한 게 나오거든요. 혹은 실이 조금 굵고 얇은 거에 따라서 본인 스타일에 따라서 여기 지정 바늘이 아닌 본인 선호하는 바늘로 뜨실 때도 있어요. 제가 사용하는 이 실은 어떤 분은 저는 5호로 사용하지만 모세형 어떤 분은 6호로 사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이 조금 뜨시면서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면 혼방사 좀 포근한 면 혼방사와 5호 준비했어요. 그러면은 바로 뜨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실을 가져와서 사슬코를 만들어 줄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슬코를 몇 코라고 지정을 안 해드릴 거예요. 아이마다 머리 둘레가 다르기 때문에 코수는 정해드리지 않고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만약에 아기 머리가 있으면은 이렇게 둘레를 먼저 재신 다음에 그 둘레에 해당하는 사슬코를 뜨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슬코의 개수는 지금 보시면은 저 여기 이렇게 무늬가 들어가거든요. 이 무늬를 넣어주기 위해서 6의 배수로 잡아주셔야 돼요. 근데 한 가지 또 주의하실 점은 이 둘레를 아예 머리 둘레를 재고 사슬코를 그에 맞게끔 떠서 했어요. 그리고 저처럼 원통형일 경우에 여기 이제 마무리를 하고 한 단 정도 떠서 아예 머리에 씌워보려고 했을 때 본인의 이제 뜨기 스타일 장력에 따라서 안 들어갈 수도 있고요.
혹은 너무 많이 여기 공간이 남아서 널널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두 번 정도는 풀고 다시 뜬다고 생각해서 적정한 게이지를 찾는다고 생각하고 적정한 코스를 찾아주셔야 돼요. 제가 지정하는 게 아니라 또 사용하시는 바늘하고 실이 다르기 때문에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이 다 사용 코스가 다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먼저 길이 재시고 그 길이 해당하는 사슬코를 만들어 보고 하신 다음에 크거나 작거나 하면 조정하시면 돼요. 그리고 저는 참고로 사슬코를 떠서 이렇게 원통으로 이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원통이 아닌 평면으로 그냥 일자로 떠서 이렇게 일자로 떠서 뒷부분에 단추 여밈을 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거나 혹은 뒤에 이렇게 끈을 이용해서 만약에 하게 될 경우에는 조금 여유 있게 뜨셔도 조절이 가능하겠죠. 단추를 뭐 안쪽으로 닫는다든가 조금 멀리다든가 해서 조정할 수 있으니까요. 머리둘레보다 조금 여유 있게 뜨셔도 될 것 같아요. 원통으로 뜨거나 평면으로 뜨거나 뜨는 방식은 동일하니까 그럼 그건 선택하셔서 뜨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사슬코를 뜰 건데요. 저는 우선 사슬코를 60코를 뜨고 시작할게요. 사슬코를 떠볼게요. 지금 바늘에 달린 거는 사슬코가 아니고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빠르게 떠볼게요. 60. 60코를 저는 떴고요. 그러면은 만약에 원통으로 뜨실 경우에는 이렇게 만나야 돼요. 그런데 중간에 사슬이 꼬이지 않게끔 주의하신 다음에 평면하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코에 빼뜨기를 할 거예요. 첫 번째 사슬에 일단 바늘 넣어놓고요. 그 다음에 실을 가져와서 빼뜨기를 이렇게 할게요. 그럼 이렇게 됐고요. 그냥 평면으로 뜨시는 분들은 그냥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2단 긴뜨기를 뜰 거예요. 긴뜨기를 뜰 건데 저는 사슬코를 일단 하나 두 코 만들게요. 그리고 이 사슬코 두 코를 긴뜨기 한 코로 계산을 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빼뜨기 되어 있는 코가 아닌 그 옆에 코로 가서 이제 긴뜨기를 뜰 거예요. 그럼 긴뜨기 한번 감아서 여기 사슬 보이는 뒷사슬에만 바늘을 넣어서 실을 끌어와서 바늘에 실이 3개 걸리면 다시 감아서 한꺼번에 빼줄게요. 이게 긴뜨기예요. 그래서 지금 각 사슬 하나에 긴뜨기를 하나씩 다 해줄 건데요. 60코를 했으니까 60개의 긴뜨기가 있어야 하지만 지금 첫 번째 기둥코, 사슬코로 만든 하나, 두 개는 한 코로 계산하니까 총 긴뜨기는 59코를 뜨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각 코에 하나씩 긴뜨기를 터주세요. 사슬코 뒤쪽 사슬에만 넣어서 바늘 갈라서 떠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시죠. 실 중간에 제가 잘못 넣어서 실을 갈라지게 넣어서 지금 이렇게 하면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슬코에 긴뜨기 하실 때 실 중간에 괜히 찔러서 실 가닥에 넣지 않도록 조심하셔서 뜨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속도 내지 마시고 조금 천천히 뜨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코스가 많다 보니까 똑같은 반복하는 게 좀 지루하실 수 있으신데, 그래도 천천히 조금 서두르지 않고 떠주세요. 여기는 긴뜨기 반복이어서 계속 보여드리고, 그래도 사슬에 뜨는 부분이니까 조금 천천히 떠야 돼서 보여드리고, 올라가 볼게요. 2단, 3단이죠. 3단도 똑같이 긴뜨기 반복이 돼요. 그 부분에는 처음 부분만 보여드리고, 완전히 동영상 중간 부분 완전 스킵해서, 예, 지루함 없이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됐고 거의 끝까지 왔죠. 이렇게 왔는데 또 갈라지지 않게 이렇게 왔어요. 근데 여기 보면 여기 사슬코가 하나 있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넣어야 되나 보는데, 지금 여기 사슬코 되어 있는 이 부분에서 지금 이렇게 하나 두 개가 올라왔죠. 저희 첫 코로 생각하는 긴뜨기 기둥코가 올라와서 얘는 여기 밑에 토대가 될 거예요. 여기까지 뜨시면 안 되고요. 지금 정확하게 몇 코가 됐는지 자 그럼 확인을 해볼게요. 네, 딱 60코예요. 그러니까 위 끝에 왔을 때 한 코 남은 것처럼 보이는 거에서 쭉 따라가서 기둥코 있는 여기 부분, 어떻게 보면 니은자로 되어 있는 이 부분에는 뜨시면 안 돼요. 그러면 60코 저는 다 떴고요. 그럼 빼뜨기 할 건데요. 다시 보시면 여기 니은처럼 보이는 여기 밑에 부분 말고 기둥코 두 개 있죠? 첫 번째, 두 번째 요 사이에 집어넣어서 빼뜨기를 해줄게요. 이렇게 원형이 됐어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사슬코 만들고 일단 뜨고 난 다음에 머리에다 씌워보면은 이게 사람 뜨는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기존에 저희가 사슬코 재서 아예 머리 둘레 잰 것보다 줄어들 수 있고 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1단까지 한번 1단이 아니라 사슬코 뜨고 긴뜨기 한 단 뜨시고 난 다음에 아예 머리 한번 확인해 보신 다음에 조금 줄이거나 빼서 사슬코 조정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저는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쭉 올라갈게요. 다시 그러면은 3단 사슬코를 1단으로 봤을 때 3단 기둥코 다시 하나 두 개 뜨고요. 각 코에 하나씩 긴뜨기 뜰 건데요. 여기서 확인하실 거 지금 저희 여기다가 빼뜨기 했어요. 요거 사슬코 두 개 긴뜨기 세운 거는 한 코로 계산하기 때문에 그 옆에 코에 가서 긴뜨기 뜰 건데요. 지금 여기 빼뜨기 떴고요. 여기 옆에 코가 여기예요. 빼뜨기 했던 부분 옆에 코가 잘 뭉개져서 안 보이는데 요 코에 빠지지 않게 잊지 않고 긴뜨기 뜰 건데요. 감아서 여기 앞사슬 뒷사슬 했을 때 처음에 사슬코에 넣을 때는 뒤쪽에만 넣었어요. 근데 그 다음엔 이제 한 코가 다 떠졌기 때문에 여기 밑에 쪽으로 두 개의 사슬 밑에 쪽으로 바늘을 집어넣어서 긴뜨기를 뜰게요. 이렇게 감아서 이 밑으로 아까처럼 이렇게 뒤에만 뜰 게 아니라 밑으로 집어넣어서 긴뜨기 뜰게요. 다시 이렇게 그러면은 계속 긴뜨기 반복되는 부분이니까 여기 끝까지 한번 저는 한번 그냥 스킵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왔는데요. 지금 여기까지 긴뜨기를 하고 나면 지금 아까 마찬가지로 여기 사슬코 기둥코 두 개 있고 여기 이건 아니니까 여기 뜨지 않도록 주시하신 다음에 첫 번째 두 번째 사슬에 집어넣어서 빼뜨기 할게요. 네, 빼뜨기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토대가 완성이 됐고 이제 여기 부분에 이런 장식 넣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은 4단은 사슬코를 하나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해뜨기 했던 그 자리에 집어넣어서 짧은뜨기 한 코를 떠주세요. 그 다음에 사슬코를 한 코를 만들고요. 밑에 부분에 긴뜨기를 한 코 건너뜰 거예요. 근데 저희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여기 빼뜨기 했던 부분 그 옆에 긴뜨기 약간 뭉개져 보이는데 이거 확인하시고 얘를 건너뛰고 그 옆에 코에 짧은뜨기를 한 코 할 거예요. 그러면 한 코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슬코를 세 개 만들어주세요. 하나, 둘, 세 개. 세 개 만들고 다시 밑에 있는 긴뜨기를 한 코 건너뛰고 그 옆에 코에 짧은뜨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사슬코 하나. 밑에 한 코 건너뛰고 그 옆에 코에 짧은뜨기 한 코. 다시 사슬코 하나. 하나 건너뛰고 그 옆에 코에 짧은뜨기. 그다음에 사슬코 세 코. 하나 건너뛰고 그 옆에 가서 짧은뜨기. 사슬코 하나. 하나 건너뛰고 짧은뜨기. 사슬코 하나. 하나 건너뛰고 짧은뜨기. 자, 조금 빠르고 헷갈리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 볼게요. 일단 여기 보면은 짧은뜨기 이제 하나 두 개 뜨고 여기 사슬이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세 코가 이렇게 해서 여기 구멍이 생겼어요. 이 부분은 생략하시고 보신 다음에 여기부터 보시면은 짧은뜨기 하나 조명 때문에 자 짧은뜨기 하나 두 개 세 개 이렇게 있죠. 하고 이렇게 사슬 세 개가 있는 이 부분을 반복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지금 이 앞에 부분에서는 두 개가 나온 거예요. 그럼 여기 끝날 때 사슬을 짧은뜨기 하나 하고 아마 사슬코 하고 끝나겠죠. 그러니까 요거의 반복이라고 세트로 보시고 지금 아이고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짧은뜨기가 요렇게 하나 두 개 세 개가 보이면 그 다음에 사슬코를 세 코 해주세요. 하시고 무조건 한 코는 건너뜨는 거니까 짧은뜨기 뜨시고 사슬코 하나 하고 다시 건너뛰고 짧은뜨기 뜨시고 이렇게 봤을 때 어디까지 떴는지 모르시겠다 싶으면은 여기 보시고 두 개니까 아 그럼 하나 떠야겠다. 사슬코 하나 건너뛰고 짧은뜨기 뜨신 다음에 그 다음에 모르겠다 하시면 다시 확인하시고 아 그러면 여기에는 사슬코 세 개 이렇게 반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를 딱 어떻게 해서 표시하기가 그래서 여기 중간 부분에도 짧은뜨기로 시작했으면 모르겠는데 이걸 지금 분산해서 나눠놨거든요. 그래서 헷갈리실 수 있는데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서 앞에 문이 보시면서 끝까지 반복해주세요. 저 여기 영상 빠르게 하지 않고 그냥 속도 같이 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목소리가 지금 점점 잠기고 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시간이 몇 시인지 알아맞힐 수 있으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번 영상에부터는 좀 댓글창을 열어놓을까 안 그래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몇 시인지 알아맞히시는 분이 있으실까 궁금하네요. 밤이에요. 주로 새벽에 작업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서 감기가 와서 잠긴 것도 있지만 지금 밤이라서 더 잠기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보면서 확인하는 치는 거 맞죠? 하나 둘 셋 넷 수다를 떠니까 코수가 틀렸어요. 이렇게 중간중간 확인하세요. 짧은뜨기 세 개가 보이나 확인하시고 저 네 개 떴으니까 하나 풀렸어요. 그러면은 끝났으면 사슬코 세 개 있나 다시 한번 확인하고 세 개 다시 사슬코 세 개 건너뛰고
하고 6을 꼬 3개. 지금 여기 한 코 남았죠? 그러면 4을 꼬 하나 뜨고 여기 첫 번째 짧은뜨기 머리에다 집어넣어서 짧은뜨기를 할게요. 그러면은 여기 끝에 있는 무늬만 넣으면은 지금 한 단만 더 뜨면은 그럼 여기 끝에 여기 무늬만 뜨면 한 단만 더 뜨면 완성이 되는데요. 그러면은 마지막에 5단 한번 떠볼게요. 그러면은 4을 코 하나 만드시고요. 지금 빼뜨기 했던 자리에 집어넣어서 짧은뜨기를 한 코 해주세요. 그 다음에 지금 옆에 저희 밑에 단에 짧은뜨기 떴던 여기 부분 있죠. 여기는 이제 건너뛰고 여기다 뜰 거예요. 여기다 뜰 건데 여기다가 한길긴뜨기를 뜰 거예요. 한길긴뜨기 한번 감아서 요 삿을 3개 맞는데 밑으로 쏙 집어넣어서 요게 끌어올게요. 바늘에 3개 있으면 걸렸으면 2개 먼저 빼고 2개 감아서 뺄게요. 좀 요기 옆으로 당겨주시고 이거 포함해서 3개 뜰게요. 3코 늘리기 이렇게 그럼 2개 감아서 끌고 와서 3개이면 2개 빼고 2개 빼고 여기 당기는 게 이쪽에도 지금 대칭되게 뜰 거라서 좀 당겨주시고 사슬 코를 3개 뜰게요. 하나, 2개, 3개. 3개 뜨고 나면 바늘에서부터 첫 번째, 세 번째, 하나, 둘, 세 번째. 여기 있죠? 여기 바늘을 집어넣어서 짧은뜨기 뜰 거예요. 실을 끌어와서 짧은뜨기 뜰게요. 그럼 이렇게 끝에 부분에 뾰족한 부분이 되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대칭되게 여기 한길긴뜨기 했던 부분 3코 늘리기 다시 해줄 거예요. 감아서 집어넣어서 끌어와서 2개 먼저 빼고 2개 먼저 빼고 감아서 끌어와서 2개 빼고 감아서 끌어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럼 이렇게 구멍 4을 코 만든 3개 만든 거에 여기 약간 구멍 이렇게 보이면서 이런 무늬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마무리를 어떻게 할 거냐면요 밑에 단에 짧은뜨기 3개 했던 부분 여기 있죠. 이거 중에 정중앙에 있는 가운데 짧은뜨기에 집어넣어서 짧은뜨기를 할게요. 그러면은 요렇게 올라왔다가 내려와서 이제 이렇게 뾰족하게 되겠죠. 그러면 다시 이 부분에서 다시 이 부분을 반복해 줄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다시 여기 사슬코 3개 만들었던 이 구멍에 집어넣어서 한길긴뜨기를 뜨겠죠. 감아서 끌어와서 2개 빼고 2개 빼고 2개 한길긴뜨기 3개 한꺼번에 뜨고 사슬코를 하나, 2개, 3개 뜨고 첫 번째 사슬코에 집어넣어서 짧은뜨기를 뜨고 다시 여기에다 한길긴뜨기를 3개 떠주세요. 그리고 나서 밑에 단에 짧은뜨기 3개 있는 것 중에 두 번째 가운데 있는 짧은뜨기 집어넣어서 짧은뜨기로 마무리. 그럼 이렇게 무늬가 들어갔죠. 이 부분을 끝까지 반복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속도를 조금만 빠르게 해서 한번 가볼게요. 밑에 무늬 확인하시고 짧은뜨기 떠주시면 되고요. 어떻게 보면 기법이 다 들어가 있긴 한데 짧은뜨기의 기초 기법이 다 들어가 있긴 한데 그렇다고 막 되게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그 기초 기법 몇 가지만 그렇게 딱 여기에 다 들어가 있긴 하지만 긴뜨기, 한길긴뜨기, 짧은뜨기 그렇게만 배워놓으셔도 거의 모든 거는 다 뜨실 수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기초 기법에 가셔서 먼저 연습 삼아서 한번 떠보시는 것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조명을 임시로 지금 어떻게 했는데 지금 이게 제가 보고 있는 카메라 액정이 반사가 돼서 제가 손이 뜨는 모습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이 카메라 밑으로 손이 내려가거나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조금 이해해 주세요.
오늘 촬영 환경이 참 좋지 않은데 그래도 촬영해놔야지. 편집도 하고 그런 거 감안했을 때 만약에 오늘 안 하면 거의 일주일 정도가 건너뛸 것 같아서. 아, 그리고 이제 댓글창 이제 앞으로 열을 거예요. 열어놓을 건데 뭐 다른 의견 필요한 거 뭐 어떤 거 아이디어 주실 수 있으시면은 주시면은 예, 제가 다 읽어는 볼게요. 답은 다 못 달아드릴 수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밤 이거 촬영도 지금 밤에 하듯이 이제 낮에 막 그렇게 시간이 여유롭지 않아서 읽어는 보는데 다 답글 확인 못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글 주실 때도 있어요. 뭐 몇 단은 몇 코예요? 뭐 이렇게 코스를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코스 같은 거는 영상 보시면 다 나오니까 댓글 달아주시되 뭐 정확하게 뭐 몇 단은 몇 코인지 뭐 그런 기법 그 코스에 관한 거는 글 주시는 거는 조금 더 영상 여러 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댓글은 제가 만약에 답 뭐 뜨시다가 정말 막혀서 질문하시면은 답을 달아드릴 수도 있는데 그런 기본적인 거는 제가 스킵할지도 몰라요. 거의 끝까지 다 왔고요. 자꾸 화면에서 벗어나는 것 같아서. 네, 다 떴고요. 그럼 이렇게 돼서 얘도 지금 이렇게 한길긴뜨기로 올라간 부분을 이렇게 내려줘야 되잖아요. 그럴 때 여기 첫 번째 짧은뜨기 했던 부분에 집어넣어서 뜨기를 해주세요. 그럼 다 됐어요. 그러면은 가위를 가져와서 실은 한 5에서 7cm 정도 남기고 자르고 당겨줄게요. 당겨주고 이 실하고 이 실만 정리하면 끝나거든요. 그러면 돗바늘에 실을 넣어서 안쪽으로 집어넣을게요. 여기 부분도 바늘에 넣어서 여기 부분 뭔가 좀 튀어나와 보이잖아요. 여기 옆에 사슬에 집어넣으면 쏙 들어가요. 들어가서 뒷면에다가 넣어서 정리해줄게요. 마무리 좀 깔끔하게 하고 싶으시면은 중간에 이렇게 매듭을 한번 더지시고 보낸 다음에 저 평상시 마무리하는 대로 목공풀로 찍어서 마무리해도 되는데 아이가 피부에 닿는 부분이니까 풀은 생략하는 걸로 할게요. 그럼 이렇게 완성됐어요. 완성이 됐고요. 그러면은 여기 우리 큐피 인형에다가 한번 껴줄게요. 카메라 조금 올려볼게요. 올려보고 이게 또 민트색은 들어가는데 분홍색이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들어가네요. 어떤 색이 잘 어울리나 너는? 자 들어가네요. 자 이렇게 해서 아기 왕관 머리띠 완성을 했는데요. 그러면은 많이 만드셔서 주변에 선물도 하시고 아기한테 선물도 하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많이 만드셔서 지인분께 선물도 하시고 사랑하는 아기한테 선물해서 사진도 찍고 다 좋으신데요. 상업적인 이용은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아기 왕관 머리띠 만드는 영상이었습니다. 수고하셨어요.